친한 그 친언니가 패션 에디터예요? 아, 네네. 어, 어디? 그 코스. 아, 그래요? 그 핑크색을 좋아하는 서련 씨에게 핑크색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옷잘 입는 사람이 없다고 혹평을 했는데. 그러니까 핑크색을 좋아해서 옷을 못 입는다기보다 제가 평소에 옷에 관심이 좀 없어요. 남들이 보기 예쁜 옷보다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언니가 항상 넌 하지 말라 그러면 좀 안 입어야 되는데 너의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게 문제라고. 네. 근데 어허. 남들이 좀 테러라고. 아, 패션 테러라고. 얼굴하고 안 어울릴 것 같긴 하네. 이동희 씨가 또 공교롭게 핑크색을 엄청 좋아해요. 이동희 씨 몸집이 있죠? 이동희 씨가. 오. 신나다. 여기서 마음에 들어 한번 골라봐요. 어떤 게? 어떻게 마음에 들어? 전 맨 위에. 요거 요거? 네. 아 이거 좋아해? 이상한 데를 지금 짚으신 것 같아요. 신발 입어. 이거 좋고. 그다음에 또. 네, 그냥 다 제 눈에는 다 예쁘고. 안경 잘 어울리는데. 저는 서련 씨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게 중요해요. 왜 핑크를 좋아해요? 흐름상 핑크가 강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반지도 오늘 아주 그냥 마법사 반지 같은 걸 입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중동 예멘에서 어렵게 그 저를 이렇게 키우실 때 예멘에서 열심히 돈을 버실 때 그 중동에서 그러셨구나. 가지고 오신 반지예요. 마법사 반지 같은 거. 윤정수 씨가 옛날에 저 신인 때 우리 윤 선배가 제 옷 갖고 뭐라 그런 적 있어요? 그래요? 어 나한테. 아 그래? 어. 존재감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했을 건데. 언니도 뭐 이게 매체 좀 노출된 적이 있나요? 네, 저랑 같이 화보를 한번 찍었는데 이름 이렇게 봐. 얼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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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언니 이름이 김주현인데. 아, 김주현. 아유. 봅시다. 자,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가서. 자, 다 같이 한번 봅시다. 아, 언니가. 앉아 있지 말고 움직입시다. 언니가 이쁘네. 다 같이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이분 이분이. 야, 이쁘다. 야. 야, 이게 뭐? 이야 이쁘네 미인이시네. 아, 근데 다들 지금 막. 어, 뭘 그렇게 많이 키우냐? 언니 미인이죠. 언니가 참 이쁘시고 네, 미인이죠. 아, 좀 언니가. 아 우리를 보여줘요. 아, 이쁘시네. 어, 언니가 엄청 이쁘시네. 아, 그 옆에 사진도 이쁘네. 어, 이것도 이것도 언니? 이야. 이거 저예요. 이건 선현이야. 뭘 다 선현이야. 뭐 다 무조건 야라고. 미안해. 버릇이라. 아, 아유, 야. 김숙도 처음 왔을 때, 와, 그랬지.